자, 안녕하세요. 오늘 바둑맥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백집에서 수를 내야 되는 문제인데요. 흑이 둘체됩니다. 자, 여기 한점 끊어져 있는 요 돌을 이용해서 백집에서 수를 내는 문제. 자, 제가 한 5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얼핏 보기엔 수가 날것 같기도 하고 안날것 같기도 한 그런 장면인데요. 하나하나 해보죠. 일단 요 자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양쪽에 끊어지는 게 있어서 이쪽을 지키면 여길 끊고 또 반대로 여길 이으면 여길 끊어서 수가 날것 같은 느낌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백이 요기 자리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예요. 여길 끊더라도 단수치고 연결이 되고요. 일로 끊더라도 이렇게 치고 연결해서 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유일한 수인데 이 2가 좋은 수로 여기 두는 게 좋은 수로 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늘모는 정답이 아니고요. 자, 그렇다고 뭐 어딘가 미는 것도 수가 성립이 되지 않죠. 자, 여기서는 오직 하나를 어딘가를 끊어서 가야 합니다. 자, 끊어서 갔을 때 백이 이쪽으로 잡게 되면 이렇게 연단수를 치고 끊어서 보기 좋게 수가 나죠. 자, 백도 당연히 이쪽으로 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이거를 회돌이를 치는 거는 그 후에 아무것도 안 되죠. 끊을 때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수가 성립이 되지 않고, 자, 그렇다고 여기를 나가더라도 이쪽을 두어서, 자, 흑이 젖힙니다. 만약에 끊어만 주면 단수를 치고 여기를 끊어서 수가 납니다. 단수 쳐도 늘어서 이게 환격이 되죠. 이렇게 해서 수가 납니다. 따내더라도 대따낼 수가 있기 때문에 수가 나는데, 자, 이 모양에서 백이 끊지를 않고 이렇게 빈 삼각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서 더 이상 흑이 할수 있는 수가 없습니다. 여길 밀어도 이렇게 형태로 받아서 수가 되지 않고요. 뭐 이런 데 끊더라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게 되면 여기 두점 잡히는 거와 이한점 잡는 게 맞복이라서 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이 모양 끊어놓고 단수를 쳤을 때 여기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반대쪽을 끊어가는 게 정확한 수순입니다. 역시 이쪽으로 받으면 단수를 치고 단수를 쳐서 연단수 형태로 수가 납니다. 자, 백은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어딘가를 회도를 치는 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아무 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쪽을 들어가고 여기는 양쪽이 똑같습니다. 여길 나가도 되고 이쪽을 나가도 모두 가능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백이 다른 데 두는 수가 없죠. 여길 두더라도 단수치고 단수쳐 수가 나기 때문에 백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 여기를 바로 젖힙니다. 끊어가면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이렇게 늘어서 수가 나는 겁니다. 자, 이쪽을 늘어도 마찬가지예요. 늘고 여기 두는 건 단수쳐도 수가 나기 때문에 백이 밀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젖히고 끊으면 역시 단수를 쳐놓고 늘어서 수가 나는 형태이고요. 환격으로 수가 나죠. 백이 만약에 이렇게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두면 반대로 여기를 가만히 늡니다. 그럼 백이 여기 두 점을 끊어야 되는데 그때 여기 단수를 치면 여기를 백이 이을 수가 없죠. 결국은 따내고 따내서 수가 나는 모양입니다. 자, 이 모양의 정답은 한쪽을 끊고 반대쪽을 끊은 다음에 이쪽을 나가고 젖혀서 수를 내는 것이 정확한 수순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좀 재밌는 문제인데요. 역시 흑이 둘 차례이고, 요 흑의 돌들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아, 되게 특이하죠, 모양이. 자, 이것도 역시 5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한눈에 푸신다면 대단한 실력이라고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양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흙이 둘수 있는 데가 정확히 9군데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틀어막는 것부터 해보죠. 만약에 이쪽을 틀어막으면 이렇게 밀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곡사근 형태로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백이 요렇게 치중을 가고 나와서 끊을 때 요렇게 두게 되면 이 형태는 오궁도화 형태로 흙이 전부 다 잡히는 형태입니다. 자, 역시 같은 형태로 여기를 두더라도 이렇게 두고 역시 이 모양으로 다 잡히는 형태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답에 가까울 것 같은 급소자리를 한번 둬보겠습니다.
여길 두면 백이 모양을 바깥에서 이렇게 궁도를 좁힌 후에 역시 가운데 치중하게 되면 흑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얼핏 봤을 때는 도저히 살것 같지가 않은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모양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수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어디를 둬야 하느냐? 바로 이 자리가 이 흙을 살수 있는 유일한 수입니다. 자, 이게 무슨 수냐면, 만약에 이쪽으로 두게 되면 뚫고 나가고요. 나가면 계속 뚫고 나가서 이 형태가 빅이 됩니다. 예, 백이 어딘가 줄 수가 없죠. 빅으로 살아있는 형태고, 반대로 이쪽을 두더라도 역시 뚫고 또 나가고 가만히 있게 되면 역시 빅으로 살아가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백이 만약에 이런 데를 둬보겠습니다. 이런 데를 두면 이쪽을 두어서 양쪽에 아주 이쁘게 집이 나서 살아가는 형태죠. 자, 여기서 백이 최강의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건데요. 자, 최후의 관문이에요. 어딘가를 집을 내면 반대쪽을 파워해서 집이 나지 않죠. 여길 둬도 파워해서 집이 나지 않고. 자, 죽었을까요? 여기서 흑에게 아주 좋은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를 끼워가는 거죠. 한 점을 잡으면 그때 반대쪽을 끊으면 따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이 나는 형태고요. 반대쪽을 단수 쳐도 역시 여기 둬서 흙이 살아가는 형태. 백이 최강으로 둘려면 어느 한쪽을 치받아서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있고 여기 둘때 이어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모양으로 다시 환원이 되면서 이 흙이 빅으로 살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요렇게 요 일자리. 예, 여기를 두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바로 이 문제는 첫 수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요쪽 네 점만 살면은 정답인 문제입니다. 아, 제가 힌트를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역시 5초간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을 찾으셨나요? 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백이 이제 여기 젖혀간 장면인데, 만약에 이곳을 흙이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막는 것부터 한번 해보죠. 막으면 단수를 이어주면 이렇게도 사는데, 백이 여기를 단수치고 나갑니다. 따낼 수밖에 없죠? 그때 가만히 늘게 되면, 여기를 두더라도 젖혀서, 요 형태가 여기도 들어갈 수 없고, 여기도 들어갈 수 없어서, 양자충 형태로 흙이 다 잡힙니다. 이건 전멸이죠. 그러니까 막는 건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일로 막는 거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백이 어딘가를 단수를 쳐주면 이두 점을 따내면서 여기 한집 내는 거와 이 먹여쳐서 이 백을 연단수 형태로 잡는 게 맞보기가 되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이 여기서 잘못 응수를 했죠. 여기서 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느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따내도 젖혀서 잡히고요. 이렇게 궁도를 넓히더라도 백이 같이 삼궁도 형태로 만들게 되면 이 흙이 살 수가 없는 형태가 되겠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요네 점만, 귀에 있는 네 점만 살면은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문제 역시 첫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흙이 유일하게 살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를 막아서 백이 만약에 단수 치면 따내게 돼서 여기와 맞보기로 흙이 살았죠. 백이 지금은 이렇게 느는 거는 여기를 둬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가 다 살았어요. 자, 백은 오직 여기를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가 중요해요. 자, 단수기 때문에 너무 당연히 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늘어서 전멸입니다. 자, 여기서 상대가 단수를 쳤지만, 받지 않고 여기를 막는 게 좋은 수입니다. 자, 단수죠. 따내게 되면 여기를 두어서, 절묘하게 이 반쪽 귀가 살아갈 수가 있는 형태가 되고요. 만약에 백이 여기서 다 잡으러 간다. 자, 그렇게 되면 그냥 두 점을 따내게 되면 아주 크게 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모양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수는 일로 단수 치는 게 정답이고요. 백이 단수를 칠때 단수지만 받지 않고 귀를 막는 게 정확한 수순이고, 네 점을 버리더라도 여기를 두어서 이렇게 아주 이쁘게 두 집이 나는 모양. 이것이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자, 여기서 첫 수, 여기를 막는 거를 찾아내면 이 문제는 그 후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단수라고 해서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오늘 이렇게 문제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바둑 실력이 가장 확실하게 늘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활이나 매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자, 오늘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천천히 다시 보기로 여러 번 반복해서 눈으로 풀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